네. 아, 그, 반갑습니다. 네. 날씨도 찬데요. 이렇게, 그, 이 시내 중심도 아니고, 저는 마포구에 살아서 가깝습니다만은, 예, 멀리서들도 오셨을 텐데, 이 책을 매개로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져서 무엇보다 우선 대단히 즐거운 일이고, 그리고 참 고마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 돈을 매개로 만난 게 아니라 이 책을 매개로 만나기 때문에 온통 만남이 돈을 매개로 만나는데, 그래서 더욱 좋죠. 그 60분 동안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20분 동안만 질의응답, 이거는 좀 이 제 생각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 말씀은 좀 줄이고, 뭐 다 책에 다 있는데, 뭐 그 책 읽으시면 되는 건데, 그래서 책을 읽으시다가, 그 이 이 그 의문 나는 점이라든지 이 이런 것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견해가 있으시면 그런 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늘려서, 그래서 저는 한 30-40분, 40-50-40분 정도 그냥 이 본 주제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얘기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저도 읽으신 분대로, 아직 읽지 않으신 분은 읽지 않으신 분대로, 특히 우리 사회에서 살면서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시는지 그런 말씀을 들음으로써 저도 이 자리에서 같이 이 공유하는 말하자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주제로 들어가겠는데요. 이 주제에 대한 물음은 아주 간단 명료하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우선 바로 사람이 생각하는 존재이고, 그리고 생각에, 어쨌든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 생각을 갖고 태어나지는 않았다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떻게 내 생각이 되었는지를 묻는 것은 바로 내 삶에 대한 성찰이면서, 또한 동시에 그것이 생각에 의하여 사회 구성원들,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 의하여, 즉 의식이죠, 의식에 의하여 제반 사회의 현실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통하여 우리 사회를 들여다볼 수도 있는 이 두 개의 주어를 나로 하면 내 생각, 거기에 국한시키면 내 삶에 대한 성찰이 되지만, 그 나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 형성, 비어 있었던, 태어났을 땐 분명 비어 있었던 생각의 세계, 의식 세계가 어떻게 채워졌는지. 물론 이 학자들은 사회화 과정이라는 말을 쓰죠. 이른바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그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의식이 형성된다. 그러면 그 사회화 과정을 조금 분석해보자. 특히 한국의 특수성은 어떤 것일까? 사회화 과정에 있어서, 특히 의식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라는 그런 점을 같이 한번 점검해보고, 그래서 내 삶에 대한 성찰이면서 동시에 한국 사회에 대한 나름대로의 비판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이 이제 제가 이 질문을 제기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그리고 이 질문을 저는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고, 책에서도 강조했습니다만은 생각을 바꾸지 않더라도, 저는 물론 바꾸기를 바라지만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바꾸지 않는 생각이 어떻게 나에게 입력되었는지 이것을 점검하고 고집을 부리더라도 고집을 부렸으면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 한 분 한 분에게는 자기 삶에 대한 성찰이면서 동시에 이 질문을 통하여 한국 사회 오늘의 현실을 짚어보는 이러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를 좀 뒤에서부터 좀 시작을 좀 하고 싶어요. 이 자리 아까 제가 돈을 매기로 하지 않고 책을 매기로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는데 이런 그 책을 접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말하자면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도대체 인문학에 대해서 또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문제의식을 갖고 갖게 된 그것 자체에 대해서도 질문이 가능한 것이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한국 사회 구성원들 전반적인 보편적인 이 모습에 비해서 조금은 아니면 많이 다른 분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동창생 만나면 별로 할 얘기가 없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네. 그리고 신문도 이 조중동하고는 좀 거리가 먼 이런 신문을 보거나 아니면 안 보거나 이렇고 그러면 그러한 이 소수파들인데 그런 소수파는 어떤 계기로 변곡점이 일어났을까라는 거죠.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한 말씀드리면 지금 용산 참사가 어쨌거나 미완에 참 불안전한 그러한 어떤 그 해결이라고 뭐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뭐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만 제가 총리 공간 앞에서 1인 시위를 벌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바로 그 총리와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친구예요. 뭐 이건 뭐 그냥 뭐 다 알 수도 있는 일이니까 초중고 대학까지 대학은 뭐 전공은 다르지만 초중고대 동창입니다. 제가 엄청난 백을 갖고 있습니다. 유일무이한 이 창경국민학교 출신인데 제가 그 경기중학교에 딱 두 명 들어간 게 바로 정운찬 씨와 저였습니다. 그 둘이 이 그 거의 비슷한 학교 과정을 거치고 그랬는데 한 사람은 거기 앉아 그 총리 공간에 있고 한 사람은 그 바깥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어디에서 변곡점이 있었을까? 저도 마찬가지로 20살 그때까지는 똑같이 소위 엘리트 코스를 밟은 한 그 학생으로서는 학생 이 신분으로서는 어쨌든 이 교육 자본 형성이라는 점에서 보면 분명히 이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그런 그 전망을 갖고 있었던 건 사실이죠. 흔히 말하는 출세 성공 이런 그랬는데 도대체 나는 어느 시점에 그때까지 형성했던 의식 세계에 스스로 의문을 제기하게 됐고 그리고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됐는가라는 점이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대충 그러한 변곡점이 분명히 있었고 그것이 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의식 형성하는 이 사회화 과정이 거의 비슷한데 거의 차이가 없는데 몇몇 이 소수 사람들이 시대적 환경이나 이런 것도 작용하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하게는 제가 볼 때는 역시 선배를 잘못 만나는 이러한 특별한 계기를 통하여 그래서 바로 책을 잘못 소개받아 그래서 이를테면 전태의 평전을 읽도록 권유받았다거나 아니면 저도 뭐 그 한 축에 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책을 우연히 읽게 되었다거나 또 고등학교 때 그랬다면 거의 틀림없이 정교조 선생님한테 잘못 만나서 역시 책 잘못 소개받아서
중학교 때부터 그랬다면 틀림없이 누나나 오빠가 운동권이라는 이런 잘못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이런 그런 분들만 결국 그런 변곡점에 의해서 이 되돌아보게 되고 그때까지 형성한 의식 세계에 대하여 물음을 던지게 되는 이런 그 과정이 이 아니었을까? 뭐 대부분의 경우 저 역시 선배를 잘못 만난 경우이면서 또한 그것을 통하여 그 폭넓은 의미의 선배입니다만은 그것을 통하여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 짚어보게 됐고 전혀 이 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았던 이런 책을 만나게 되고 그럼으로써 지금 저와 같이 저의 삶 이 궤적과 같은 것을 밟게 됐던 이런 점이라고 볼 때에 그것은 거꾸로 이런 상황은 거꾸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무슨 의미냐 결국 제가 볼 때는 그 선배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폭넓은 의미의 선배 그것이 누나든 오빠든 정교조 선생님이든 이분들을 만난 그것이 자체가 거의 이 삶에 있어서 최초로 주체적인 의식 형성의 길로 안내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주체적인 의식 형성의 길로 안내받은 그것이 그럴 만큼 그렇게 선배를 이 저는 따옴표를 쳐서 잘못 만나지 않고는 이 길에 들어서기 이 어려운 그럴 만큼 사회적 비판 의식이나 이런 것을 가질 수 없는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도 역시 갖기 어려운 그 얘기는 곧 무엇이냐 그만큼 한국에서 이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형성하는 의식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지배 세력에 의하여 주형된 주조된 그런 것만 담기게 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입식 교육을 얘기하듯이 주입되고 세뇌되고 입력되는 그리고 암기하는 이런 식에 의하여 바로 매트릭스가 영화만의 얘기가 아닌 우리 현실이라는 것을 짚어볼 수 있는 거죠. 제가 바로 그런 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저 나름대로 고민이 많이 있었죠. 참 우리 사회를 조금은 더 평등하고 좀 더 부드러운 그리고 오늘을 저당 잡히지 않아도 되는 세상으로 조금이라도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모색을 하는데 이게 참 어렵다. 왜 이렇게 어려운가? 진보 정당은 아주 취약하고 그리고 한나라당은 여전히 1등 정당 그런 자리를 내놓을 그런 그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고 이런 현실 속에서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 때로는 화도 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 의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그러면서 이제 이 질문을 제기하게 됐고 그것을 나름대로 점검하게 됐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책으로도 이렇게 소개가 되게 됐습니다. 사실 그 내용이라는 게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쉽고 그리고 더구나 뭐 무의식이라든지 잠재의식이라든지 말하자면 프로이드 이후에 제기된 그런 것에 대해서 아예 접근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 형성의 현 단계로 볼 때 그런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이나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우선 이 기본 자체가 안 돼 있는 이런 현실이라는 점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시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짚어보죠. 내 생각은 어떻게 내 생각이 됐나? 우선 데카르트의 말을 우리가 짚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사실 이 말은 엄청난 인간 선언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엄청난 얘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과연 내가 존재하는 것이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데카르트가 선언한 이후 그 말대로 살아가는
그런 생각하는 존재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부터 묻고 싶습니다. 꽁도르세가 그 책 역시 책에서도 소개했습니다. 18세기 인물입니다만은 사람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생각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믿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지금 오늘날 한국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물론 다 생각한다고 믿고 있지만 입력된 것을 믿는 사람들, 주입되고 세뇌되고 입력된 것을 믿는 사람, 즉 고집하는 사람이 대다수이지 실제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그런 아주 근본적인 물음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이 믿는 사람이 이 다양한 방식으로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아무튼 그런 이 기본적인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물음 이후에 그러면 생각이 이 그 생각하는 존재라는데 도대체 인간은 인간이 하는 생각이라는 것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바로 스피노자가 강조한 것이 바로 고집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지금 갖고 계신 생각 다 고집하십니다. 고집 안 하시는 분 계신가요?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형제간에, 친구간에 대화 토론하다가 아 그러냐? 그러면 내 생각을 접어야 되겠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신가요? 어림도 없죠. 끝까지 자기 생각을 주장합니다. 그것은 뭐 우리가 이 토론, TV 토론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봐더라도 거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한국에서 이 TV 토론이 과연 그게 토론인지 저는 가끔 의문을 들 때가 많습니다만은 이 사회자에 따라 의해서 지명받으면 이 자기 주장 하는 것 그리고 또 지명받으면 자기 주장 거듭하는 것 순서에 따라서 자기 주장을 거듭 반복하는 것 이것이지 어떻게 이게 토론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거의 다 이 서로 이렇게 교작용이랄까 또는 집중이랄까 이런 것은 없고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집만 부리는가? 그게 아니라 사람은 이성을 가진 동물이어서 이성적 동물, 합리적 동물이어야 하는데 합리적 동물이면 자기 생각을 고집하다가도 자기 생각과 다른 사회 현실이나 이런 것을 만나면 자기 생각을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 동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실제 믿는 사람들은 더구나 자기 생각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머리가 좋으면 수정할 것 같지만 머리가 좋으면 좋을수록 더욱더 자기 생각을 수정하지 않기 위하여 합리화합니다. 합리화의 귀재들이죠. 그래서 합리화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고집하기 위해서 합리화하기 때문에 결국 일단 형성된 생각이 변화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선배들, 여러분의 선배들 보면 여러분의 이 윗세대들을 보면 아마 거의 다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저 사람이 살아가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앞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을까? 거의 없죠. 항상 자기가 살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결국 이 말하자면 역지사지를 해보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똑같이 이 너냥 살던 모습으로 살아간다 라는 얘기는 나 또한 그렇다. 나 또한 너냥 사는 모습대로 살아간다. 왜? 바로 내 삶의 자취를 선택지에서 선택하게끔 하는 나의 생각 거기에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묻어있는 나의 생각이 그와 같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생각은 일단
먼저 생각 들어간 것이 최고다. 먼저 들어간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과 배치되거나 모순되거나 이런 생각은 바로 그 생각이 배척한다. 다른 생각 들어올 틈이 없어요.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생각이라는 것이 이 그 고집인데 더구나 합류하면서까지 고집부리기 때문에 변화될 가능성이 없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 변화되지 않는, 바뀌지 않는. 이를테면 아주 거친 비유이지만 인간 우리의 삶은 자동차하고 이렇게 견주면 그냥 앞으로만 갈 뿐이죠. 정지할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냥 앞으로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용된 것은 오직 핸들밖에 없다. 근데 이 핸들도 고정되어 있다. 왜? 내가 내 생각을 고집하니까. 합류하면서 고집하니까.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핸들, 고정된 핸들도 내가 고정시킨 게 아니더라. 이게 바로 매트릭스. 왜냐하면 내 생각이 내가 주체적으로 형성된 것은 거의 없고 거의 다 주입식, 암기 이런 것으로 입력된 것에 지나지 않으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그런 그렇게 지내오다가 어느 시점에 선배 잘못 만나서 결국 주체적인 의식 형성의 길로 즉 책을 만나고 책을 매개로 토론도 하고 이러면서 세상이 달리 보이게 되는 이러한 변곡점을 갖지 않는 한 진정한 의미의 자유인의 길은 불가능한 그야말로 경제동물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제가 드리려는 그런 건데 바로 그 생각이 그와 같은 생각 내 삶을 지배하는 생각을 내가 갖고 태어나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고집부리는 생각, 내가 그 생각에 의해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생각은 어떻게 내 생각이 됐는지 묻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 물음이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애당초 저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말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저처럼 진보신당 당원 좀 돼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지만 말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르몽드 디플로마틱 좀 많이 읽으십시오 한겨레 20일 한겨레 신문도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이 그 제가 그 한 두 주 전쯤 이 한 대학에서 그 진중권 씨하고 저하고 같이 이어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꽤 많은 학생들이 모였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저보다 이제 진중권 씨는 인기가 더 많으니까 많은 학생들이 모였는데 거의 이제 나도 같이 이제 참여를 했는데 그랬는데 진중권 씨나 저나 똑같이 진보신당 당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잘 그 귀담아 듣고자 하고 이런 사람이 둘 다 진보신당 당원이면 좀 그렇게 열심히 들어주고 그러면서는 그 진보신당 당원이 좀 되라 이런 얘기해도 그건 안 해요. 그거 잘 알아요. 그 얘기한다고 해서 그렇지 않는다는 거. 그만큼 다 나름대로의 주체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주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랬어요? 탈당 안 했죠? 안 했습니다. 네. 아무튼 그만큼 그러면 그게 이제 그런 흐름이 보이면 거기에 이제 희망의 싹이 나타나는 것인데 항상 뭔가 그 거리를 두고 뭔가 이렇게 이 그 귀담아 듣기는 하지만 같이 가려고는 하지 않는 그래서 그게 참 어렵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어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고 실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지금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는 이것이 하나의 출발점이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게 제가 이 물음을 던지게 된 것이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거의 책에도 달걀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만 달걀에 대한 얘기를 잠깐 이 거기는 그림을 제가 그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그림을 통하여 그 우리가 바라는 사회 적어도 같이 우리의 후배들 우리의 아이 자식들이 어떤 사회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하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드리고 왜 이것이 어려운지 이 정말 너무 어찌 보면 생각만 바꾸면 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어려운지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같이 토로하고 싶은 거고 그것이 왜 제가 이 질문을 제기하게 됐는지하고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회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회에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놓고 볼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가장 중요한 화두로 제기하는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그래서 이 인간의 존엄성을 이 하나의 기준으로 놓고 보자.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 존엄성이라는 기준. 기준을 놓고 볼 때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냐?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이 위에 있으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조건에 처해져 있는 것이고 이 밑에 있으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없는 사회 경제적 조건이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하면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모습이 바로 제가 얘기하는 깨진 달걀의 모습이다. 즉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나름대로의 그 표현인데요. 즉 여기 이거 이 점들이 다 사회 구성원 이것이 각자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충 이 지점들에 분포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고소득 아주 높은 사회 경제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처럼 이 점처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없는 사회 경제적 조건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이런 사회 모습이죠. 오늘의 단면을 놓고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재의 단면을 놓고 볼 때 그래서 지금 오늘 그것이 10%가 될지 15%가 될지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어느 수준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달리 얘기할 수 있겠으나 어쨌든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은 당연히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분들이 느끼는 고통, 불행 이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없는 사회 경제적 조건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분들의 일상이 고통스럽고 불행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이웃들이 여기에 비하여 이분들의 고통과 불행을 줄여야 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또한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을 저당 잡히는 그런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왜?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고 미래를 내다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와 내 자식이 이런 처지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없는 사회 경제적 조건으로 처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이 사람들의 여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지배하는 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불안입니다. 불안이죠. 왜? 지금 현재는 여기 있지만 언젠가 나도 내 자식이 나와 내 자식이 이런 처지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오늘 여기 오늘은 현재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불안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불안을 통하여 다시 이것이 경쟁을 부추기게 되고 경쟁은 다시 이 불안을 가중시키게 되는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고 바로 그것이 제가 이 오늘을 저당 잡힌 삶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가장 소중한 시간인 오늘을 빼앗기고 있는 삶.
잘 아시는 톨스토이의 문답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옆에 사람이다. 즉 일상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또 당신의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다 이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그 미래를 이 불안하게 하는 이 미래를 확실하게 도모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목표의식 때문에 오늘을 전황잡히는 오늘을 빼앗기는 말하자면 삶의 중심 자체가 오늘에 있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겨냥하는 데 있는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 학생들입니다. 초등학생, 심지어는 초등학생까지 중고등학생들 그 10대의 그 감수성이 엄청나게 개화되고 이런 시기에 그들은 온통 다 경험들 하셨겠습니다만은 상위권 대학에 가야만 한다. 그래야 이런 처지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해서 그 긴 시간 동안을 10대를 온통 다 빼앗긴 도대체 자연하고도 버타지 못하고 친구도 사귀지 못하고 연애도 제대로 못하고 책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그리고 그저 좁은 공간에 갇혀서 달달달 암기하고 문제 풀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그래야 상위권 대학에 가야 이렇게 추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런 강박 때문에 온통 그 시간을 빼앗긴 게다가 대학에 간들 또 마찬가지 88만원 세대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심지어는 44만원 세대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이런 현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오늘에 성실할 수 없다. 가장 소중한 시간이 지금인데 지금의 나에게 충실할 수 없다. 나에게 성실할 수 없는데 내가 맺는 인간관계 가까운 가족이든 누구든 얼마나 성실할 수 있을까? 바로 여기서 이 존재도 참으로 이 취약해지지만 관계도 무너지는 이것이 지금 이런 사회에서 나타나는 양상이 아닌가. 더구나 IMF의 이 트라우마가 강력하게 작용함으로써 내가 이런 처지에 떨어져도 아무도 나를 보듬지 않는다. 라는 것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다 각계약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관심이 무엇이냐 하면 당연히 소유입니다. 물질적 소유 챙겨놔야 되겠다. 이른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미리 확보해놔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소유에 대한 이런 것에 의하여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은 제가 제기하고 싶은 것은 동시에 굴종입니다. 바로 돈에 대한 자본에 대한 자발적 복종이죠. 왜? 확보해야 되니까. 그저 비굴하든 어쨌든 뭐 비리를 저지르든 비굴하든 확보해 놔야 된다. 인간적으로 굉장히 황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여기에서 이 소유라는 이 개념에 의해서 인간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옵니까? 그 부자 되세요. 저는 처음에 20년 만에 들어와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게 무슨 반어법인 줄 알았습니다. 반어법도 참 고약하게 하네. 아니면 뭔가 빠졌나. 마음의 부자 되세요인데 이 마음이 빠졌나. 근데 아예 그냥 노골적이더라고요. 그럼 그 다음에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이것은 이웃에 대한 상상력이 있다면 절대로 공중파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가난한 사람 쪽방촌에 사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어떻게 이따위 폭력을 이 저급한 이 폭력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나?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말에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뭐 이런 따위
이런 것이 이 그야말로 인간의 가치를 온통 다 이 소유에 의하여 규정하는 이런 풍토 속에서 인간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고 오염되고 이런 실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게 바로 이제 경제동물로 실추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전인적 인간이 아니라 경제동물로 실추되고 있는 이런 상황 이인데다가 또 하나 이 바로 이 굴종 바로 이 자본에 대한 자활적 이 복종이나 이것이 이 정말 아주 속속들이 온 곳에 심지어는 모든 이 운동 부분에까지 노동운동 이에까지도 그런 이 경향들이 이 스며들어 가고 있는 그래서 결국 이 둘 다 어떤 어디에서 가장 먼 거리냐면 바로 진정한 자유인과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자유인과는 아주 먼 그런 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회를 가야 할 것이냐? 제가 이 지향하는 것은 바라는 것은 어쨌든 지금 지상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그래도 이 참조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볼 때 그래도 이러한 말하자면 자연스럽게 누워 있는 달걀의 형태 이런 사회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사회에선 똑같이 지금 현재의 단면을 놓고 볼 때는 이 위치에 있거나 이 위치에 있는 것이 똑같지만 그러나 이 사회에서의 이 사람들은 느끼는 불안은 우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조건을 나름대로 이 사회 구성원들은 서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약속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래도 소유보다는 존재를, 존재에 대한 이 삶을, 나에게 허용된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문화예술적인 그런 감수성이라든지 책도 다양하게 읽으면서 자아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나름대로 열리는 그리고 굴종도 할 이유가 여기서는 소유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모든 곳에서 배움터에서도 예를 들면 이 아주 쉬운 예로 대학 강사들 어떻게 언제 어떻게 자리 하나 맡을까 해서 끊임없이 대학 교수들에게 그 굴종하는 이런 모습들 온 곳이 그렇죠. 온 곳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온통 다 이 사회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조금 좀 가난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 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으니까. 서민으로 살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사회로 가도록 하는 것이 이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우리 아이들, 우리 후배들이 이런 사회에서 살기를 기대하는 어쨌든 제가 20여 년 동안 프랑스에서 살면서 프랑스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예를 들면 북유럽에 비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 사회에선 그래도 이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이 심지어는 노숙자들한테도 어떤 긍지 같은 게 있는 그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이건 실제로 실은 우스갯소리가 아닌데 영국하고 이 프랑스에서 그 노숙자들이 이 파는 주간지가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그걸 사곤 했는데요. 한국에서 그것을 시도를 하려고 했어요. 노숙자들을 위한. 그런데 결국은 그거를 접고 말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노숙자들에게 그런 이 접근을 하기가 너무나 어려울 만큼 너무 이 노숙자들이 이 사회에서는 물론 노숙자들이 아주 낮은 최전의 선에 있지만 그래도 그들이 나름대로 어떤 그 이 뭐랄까요 이 정확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데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그 뿌리랄까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그것이 뭐 노숙자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이제 그런 이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이 사회는 이 중산층도 폭이 넓은 데다가 고소득층이 굉장히 그렇게 높지 않고 왜냐하면 밑을 받쳐줘야 하니까 결국 이 부분을 채워주고 있는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사회로 우리가 가도록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오늘의 성실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의 성실한 내가 될 때 내가 맺는 관계에 성실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런데 그러려면 이런 사회로 가려면 이걸 양 위아래를 눌러줘야 합니다. 위아래를 눌러줘야 아니면 이 부분을 잘라내서 강력하게 잘라내서 여기를 채워주는 이것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증세라든지 이런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국민 부담률을 늘리고 이런 것인데 지금 현재 MB 정권이 하고 있는 일은 위아래를 누르는 것이 아니죠. 양옆을 지그시 눌러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냐? 바로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크고. 눈사람으로 가고 있는 거죠. 아령형 사회 또는 팔자형 사회 이런 사회로 15% 내지 20% 되는 사람들은 대물림에서 계속 이 상층에 절대로 내려오지 않고 그다음 그 대신 중산층 이하는 여기서 이제 이전 투구를 하게 되는 이것이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될 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왜 이것이 이제 예를 들면 국제중학교에 대한 거라든지 이 감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런 현실인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왜 그렇게 이로 가지 못하고 이리 갈까? 라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이 민주주의의 문제 특히 20대 80에서 왜 80이 20에게 지배당하는가 이런 문제들이 이런 이 사회를 20대 80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사회는 대충 30대 70이나 세후로 얘기할 때 35대 65 정도의 사회라고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상위 30%가 70 정도를 갖는 이 사회는 20이 80을 갖는 이런 사회는 10이 90을 갖는 이런 사회로 가고 있는 거죠.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되는 이럴 때 제가 왜 생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느냐 바로 이 민주주의와의 모순입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을 묻는 거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20대 80에서 민주주의는 분명 80이 20을 능가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떻게 80이 20에게 지배당하고 결국은 더욱더 이렇게 열악한 상황으로 가게 되어 있느냐 이 물음이에요.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지만 노동자가 생산을 멈추면 자본은 관철되지 못합니다. 또 소비자가 소비를 멈추면 역시 자본은 멈춥니다.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확인해야 될 스스로 끊임없이 확인해야 될 얘기 내용입니다.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도 원론적으로 칼자루는 노동자 민중이 쥐고 있다. 문제는 의식이 따라가고 있지 않다. 우리의 경우에는 자본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한다면 자본주의 사회를 우리가 어차피 벗어날 수 없다고 할 때 이 자본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 수준을 10이라고 놓고 볼 때 우리 사회의 이 수치는 이 자본과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 수치는 거의 0.001 정도에 머문다면 제가 볼 때 유럽 사회나 이런 사회는 그래도 5나 6 정도는 된다.
이것이 엄중한 차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자본주의 사회라 하지만 결국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이 자본에 대한 그 생각의 층위 자체가 지극히 낮은 그만큼 의식 자체가 입력되어 있는. 왜 80이 아주 쉽게, 이건 물론 20도 다시 또 세 번 해야 되고 80도 다시 또 세 번 해야 되는 문제지만 일단 20대 80 사회 양극화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걸 기준으로 놓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 때 왜 민주주의 아래에서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당연히 존재가 요구하는 의식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그래야 될 텐데 왜 그렇지 못할까? 우선 첫째, 80에 속하면서 20편 들어주는, 몸은 80이면서 열심히 이 당을 찍는 사람들 많죠. 대단히 많습니다. 몸은 80에 있으면서 열심히 이 신문을 읽는 사람들. 네, 이건 저 이 앞에 부의하면 광우병이죠. 네. 너무나 정확하게 순서까지 맞습니다. 이런 분들, 그래서 즉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첫째, 80에 속하는 분들의 적지 않은 분들의 자기 배반입니다. 둘째, 80에 속하는 사람들의 분열이죠. 자기들끼리 위화감. 여기에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서로 그 갈등을 일으키게끔 함으로써 자기들끼리 싸우게끔 하면서 하는, 이것은 뭐 옛날 로마 시대부터의 아주 훌륭한 지배 전략이었죠.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들의 적극성에 비하여 이들의 소극성 내지 이 그 무관심입니다. 작년 교육감 선거에서 보셨잖아요. 작년 교육감 선거에서 얼마나 더 열심히 이 강남에서는 더 열심히 이 공정태 후보를 이 집중적으로 그 이 지지하는 것에 비하여 훨씬 더 그 기타 지역이 무관심 내지는 소극적인.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미래의 기대치로 오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다 지금 몸은 80에 있지만 다 성공할 사람들이잖아. 다 20에 갈 사람입니다. 로또 복권에 다 당첨될 사람이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은 여기 있지만 나중에 20에 갈 거니까, 그 다음에 내 자식이 공부 지금 안 해서 그렇지 공부 열심히 하면 서울대 갈 거니까, 이러니까 미래의 기대치를 통하여 오늘의 나를 배반하는, 오늘의 나의 계급적 존재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것에 동원되는 것이 미디어를 통하여 성공신화의 엄청난 강조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얘를 마구 선전하는,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네가 안 해서 그렇지, 그러나 그 가능성은 정말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가능성밖에 없다. 그걸 통하여 끊임없이 오늘의 나를 배반케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생각의 문제이고 그 생각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그 책에서 했던 것처럼 제가 얘기가 꽤 길어지는데, 그래서 쟤는 이런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도 제가 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를 배반하는 그런 의식, 자기 처지, 우리가 같이 이런 사회로 가도록 도모해야 되는데 이 꽉 막혀있는 이런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것에 의하여 각 개인들이 정말 자신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자신의 적성과 이 능력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나가면서 나름대로 삶의 의미를 갖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사회에서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인의 길에서 스스로 멀어지고 있는 이런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것. 그것이 이제 제가 그 질문을 던진 거고, 그래서 말하자면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이 그 보기를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책에서도 했습니다만은 이 보기를 드려서
내 생각은 어떻게 내 생각이 됐나? 첫째, 그 질문은 기억하실 거고, 독서를 통하여 내 생각이 됐다. 이거 몇 퍼센트나 될까? 둘째, 열린 자세의 토론을 통하여 내 생각이 됐다. 이거 몇 퍼센트나 될까? 그 다음에 직접 견문을 통하여. 그 다음에 도 닦아서. 바로 이 점인데요. 이것은 저 나름대로 정말 궁여지책으로. 왜냐하면 내 생각 어떻게 내 생각이 됐나라는 이것을 사회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끝이면 또 진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보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익숙한 게 보기 아닙니까? 여기서 하나를 딱 꼬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조합을 통하여 한번 생각해보자. 왜냐하면 이것의 주어는 납니다. 주체성의 문제. 주체성. 여기에 비하여 제도 교육을 통하여 흡수한 것이냐 아니면 미디어를 통하여 흡수한 것이냐. 여기서 제도 교육과 미디어에서는 나는 철저한 객체 대상입니다. 아무런 역할을 여기서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주입식 암기 교육, 여기서 이루어지는 온갖 이미지와 욕망체계에 대한 입력, 이것이 이루어지죠. 제도 교육은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국가 권력입니다. 미디어는 자본의 논리가 관철됩니다. 지금 상황은 대단히 엄중하다고 봅니다. 이 구도에 의하면 지금 현재 정권이 기획하고 있는 것에 따르면 이미 제도 교육은 평정되었다고 보는 것이고 끊임없이 정교조만 계속 공략하면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런 한편으로 이 미디어를 장악하게 될 때 그나마 조중동 신문의 경우에는 조중동이 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으니까 그 수준으로 방송을 만들기만 하면 나름대로 아주 낮은 수준의 공공성이었고 낮은 수준의 그런 것이었지만 그나마도 교체해버리는 조중동 수준으로 이랬을 때 그 더욱더 매트릭스의 그거는 더욱더 강화된다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런 주체적 의식 형성의 길 특히 가장 중요한 책을 통하여 그 길을 누가 안내해 주냐 선배가 안내해 줬다는 말씀을 앞에 드린 것인데 문제는 왜 이런 문제가 됐느냐 바로 이 제도 교육이 우리의 경우 제도 교육이 다른 사회에서는 바로 독서 교육 토론 수업 현장 수업을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거의 철벽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 제국주의 시절부터 자리 잡은 국가주의 교육입니다. 두 번째는 대학 서열화입니다. 대학 서열화에 의하여 우선 첫째, 국가주의 교육에 의해서 학교가 민주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 민주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의 세 주체가 학생, 교사, 학부모, 학교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장, 이사장, 교육감이 주인이지. 따라서 학교의 자율화 아무리 외쳐봐야 무의미합니다. 진정한 의미가 없죠. 자율이 없는 겁니다. 왜? 학교의 주체가 학생, 교사, 학부모일 때 학교 자율화가 진정한 의미를 갖죠. 근데 그것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바로 대학 서열화 문제입니다. 대학 서열화가 인문사회과학까지도 서열을 매기도록 요구했기 때문에 인문사회과학은 생각과 논리를 요구하는 학문인데 서열을 요구하니까 그것을 암기 과목으로 바꿨죠.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연대를 암기하고 국어, 글쓰기 안 합니다. 거의 안 하죠. 글쓰기 안 하고 그 대신 뭐하냐? 시인의 이름을 외우고 무슨 파에 속하는지 외웁니다. 도대체 역사 점수를 예를 들어서 너는 100점 만점에 85점이다. 역사 점수를 이렇게 매길 수 있는 역사를 보는 안목을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매길 수 있나요? 그건 역사를 보는 안목을 매긴 게 아니라 연대를 얼마나 잘 암기했나 이거를 매긴 점수죠. 그건 역사 점수가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경제, 역사, 지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문사회과학에 어떻게 정확하게 넌 국어 점수가 이 점수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 내용의 절대적인 부분은 암기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에서 공부 시간은 가장 많지만 인간과 사회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과 논리는 거의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남의 생각만 달달달 외웠으니까. 내 생각을 피력해 본 적이 없다. 이게 정말 치명적으로 이 벽을 쌓게 만든 이유라고 봅니다. 두 가지가. 하나는 학교가 민주화되지 않은 국가주의 교육이 관철되고 있는 점. 또 하나는 대학 서열화에 의해서 특히 인문사회과학을 이걸 줄을 세우기 위하여 인문사회과학의 그 학문 자체에서 벗어나 암기 과목으로 바꿔버린 이런 결과를 빚어서 그래서 여기서 이 철벽을 쌓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달달달 외우고 이런 것으로만 갖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이제 이 길을 들어선 아주 일부 사람만 있는 그러니까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왜 제가 내 생각 어떻게 내 생각이 됐나라는 그런 것을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내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라면 내 몸에 내가 주인이듯이 내 생각에 내가 주인이어야 하고 그러려면 내 생각의 주인이고자 주인이려면 그것은 내 생각이 주인이라면 내 생각의 형성을 내가 주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나름대로 이것을 통하여 형성한 것과 적어도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근데 온통 이거밖에 없다. 이것이 절대 다수가 보여주는 모습이다. 주체적으로 형성하려면 우선 책을 읽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간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참조하고 나와 동시대를 사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역시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개인으로 돌아와서 직접 보고 겪고 느끼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자신의 의식세계 안에서 다시 버무리고 싸우고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갖게 된 생각인가 그럴 때 나름대로 자기 삶의 자기가 주인일 수 있는 길이 자유인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 이것이 제가 그 물음을 던지게 된 것인데 잘 아시다시피 여기서 이것이 교육과정 자체에서 벗어나 있고 대다수가 책 안 읽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론 수업 아예 없고 토론 문화 없고 직접 견문 옛날에 비해서 여행은 좀 하지만 이미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만 찍고 딸이 안 가보신 분이 대다수겠지만 지금 에펠탑 입력 안 되신 분 계신가요? 다 갖고 계시죠? 에펠탑 다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펠탑 앞에 가서 에펠탑 뒤통수로 보면서 거기에 나만 앉히면 되는 거죠. 그 증명사진 찍는 겁니다. 이미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 닦으면 이런 것 없이 도 닦으면 교주됩니다. 적지 않아요. 교주가 있지요. 예. 결국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국 사회가 이 보수성 내지는 수구성 이렇게 나아간다고 보지만 그것은 결과에 지나지 않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비주체성이다. 비주체성. 자기가 스스로 형성한 의식은 주체적으로 형성한 것은 별로 없고 거의 다 입력된, 주입된. 왜 우리는 주입식 교육이라는 말을 쓰면서 그 주입이 나는 관계없다고 생각할까? 오늘도, 지금도 주입식 교육이 관철되고 있는데 그것이 나하고는 관계없을까? 바로 나 역시 주입되었다. 그럼 주입한 주체는 누구일까?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제도 교육과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는 이 문제. 오히려 옛날 사람은 이 미디어와 제도 교육과 미디어가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책을 읽지 않으면 적어도 한 가지만큼은 정확하게 꿰차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식하다. 난 아무것도 모른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고집 부릴 것도 없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도 다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은 택시 타고, 택시 타면 제가 택시 기사 출신 아닙니까? 처음에 한국에 와서는 택시 기사한테 택시를 타면 말을 걸곤 했습니다. 아, 저도 실은 택시 기사 출신입니다. 아, 그럼 반가워하죠. 아, 그러세요. 언제, 뭐 서울에서 하셨습니까? 그럼 제가, 아, 좀 먼 데서 했습니다. 아, 그러면, 아, 그래요? 어떻게 파리에서, 그럼 프랑스 말 잘 하시겠네요?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이런 얘기 하다가, 아, 그 다음에 이제, 아, 그, 이 먹고 살만 한가요? 뭐 이런 얘기 자연히 할 때만 해도 택시 안에 그 좁은 공간 분위기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삐끗해요. 왜냐하면 택시 기사분이 궁금하니까 저에게 물어봅니다. 그래, 지금은 뭐 하시오? 제가 저 한겨레 신문에 다닙니다. 그러면 한겨레라는 말과 함께 분위기가 별로 탐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저 한겨레 신문에 다니는데요. 기사님은 한겨레 신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수가 부정적입니다. 그 중에는 지나치 과격한 신문이다. 뭐 운동권 신문이다. 좀 색깔이 뻘겋다. 뭐 친북적이다. 뭐 그 다음에 심지어는 어떤 사람 전라도 신문 아니오? 이런 사람. 제가 기사분에게 그런 대답이 나올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수가 그러니까 일부러 그럼 기사분은 한겨레 신문을 구독 읽으시네요.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희망하는 답은 첫째, 한겨레 신문 그래 국민주 신문이고 그래도 뭐 가난하지만 그래도 그 국민이 주인인 신문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반갑지만 그런 것까지 바라지 않아요. 제가 바라는 것은 내가 한겨레 신문을 읽지 않아서 아무 생각이 없다. 이게 제가 바라는 거예요. 그게 정답 아니야. 그런데 한겨레 신문을 읽지 않고도 한겨레 신문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거의 다 부정적으로. 마찬가지로 대다수 사람들이 정교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지만 다 알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이게 제가 아까 말한 믿는 사람들이. 민주노총에 대해서, 진보정당에 대해서 아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다 알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어떻게? 가까이 할 필요 없는 것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입력이 돼 있는 이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재작년 그 이랜드 그 어머니 노동자들 그분들 농성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두 달 전 그 두 달 전까지만 해도 그 파업에 참가한다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이에요. 노조 가입 역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분들이죠. 그분들에게 결국 그분들이 농성도 하고 노조도 가입하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에게 제가 뭘 물어봤냐. 하나는 80여만 원 벌어서 뭐 있으시냐. 또 하나는 지금까지 어느 정당에 표를 주셨느냐. 두 번째 대답, 두 번째 물음 대답 잘 안 하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개면적으셨던 거예요. 비대칭성에. 전혀 관심도 안 갖고 저 사람들 뭐 어쩌다 그런 저희가 나와도 저 사람들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왔던 사람들만 정작 당하니까 찾아오더라. 이 비대칭성 끊임없이 이 일편단심 이 당을 이 당에 표를 주어왔는데 누구 하나 코빼기 보이는 사람 없고 전혀 꿈에도 생각지도 않았던 그 사람들, 가까이 하면 안 되리라고 봤던 사람들만 와서 같이 농성도 하고, 이런 이 비대칭성. 결국, 그렇게 당해야, 그리고 또 싸워야만 알 수 있을 만큼, 당하고, 직접 당하고 싸워보니까, 이제 그때서야 겨우 알겠더라.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당하고 싸우는 경험을 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바로 지금 마구 지금 밀려오는 이 제도 교육과 이 역사 교과서도 바꾸고 막 마구 그냥 몰아붙이고 있는 이런 상황, 미디어법 이런 걸 통하여 이 하고 있는 이런 것에 비추어 볼 때 좀 앞으로 좀 조금은 제 생각은 좀 섬뜩한 이런 그것도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트릭스가 더욱더 강화될 것이니까. 그래서 다시금 이 질문, 생각은 내 생각은 어떻게 내 생각이 되었나 라는 이 질문을 스스로 많이도 해주시고, 얘기가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이제 줄이려고 하는데요. 주위에서도 같이 이 질문을 통하여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가능하면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솔직한 말씀으로 젊은이들이, 특히 고등학생들이 좀 읽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 책이 나름대로 어떤 선배의 구실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이 있었던 것이고, 그 궁극적인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회를 가기 위하여 우리 나 자신과 우리 아이들이 오늘에 충실할 수 있는, 오늘 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오늘을 끊임없이 빼앗기는, 가장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는 이런 삶, 그리고 이 소유에 매몰됨으로써 인간의 길에서 벗어나고 또 굴종을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굴종하는 이런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조금이라도 마련하기 위한 모색을 같이 해보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네, 얘기가 길어졌으면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했던 것보다 엄청 얘기가 길었죠? 많이 길어졌네요. 그러면 이 그냥 질문을 그냥 좀 그냥 편하게 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더워서. 예, 말씀하세요. 네. 아, 됐어요. 여기다 넣으면 돼요. 네. 예, 선생님께서 예전에 강연하신 것도 한번 들었었는데요. 그때도 비슷한 말씀 하셨는데, 좌익, 그러니까 진보 세력, 진보라는 사람들이 뭐 보수가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꽉 막힌 사람도 있는 이유가 자기가 독서를 통해서 얻은 지식을 기반으로 진보가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잘못된,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얘기를 듣고 권유로 인해서 이렇게 진보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오늘 강연에서도 뭐 이랜드나 용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진보 정당에서 가서 이제 손을 잡아주면 이제 그쪽 이제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여지껏 한나라당을 지지했었더라도 진보 정당에서 새롭게 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그 사람들은 독서나 토론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좋게 볼 수만은 없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책에서도 나왔는데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시각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정당을 지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런 반증으로 한 정당을 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목사님이라는 인품 좋은 사람들이 조선일보와 같은 똑같은 논리로 신도들에게 목회를 하고 그런 것을 별 생각 없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게 되는 계급 배반적인 투표를 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진보 정당이 표를 많이 얻지 못하는, 지지를 많이 얻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것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제가 그 질문을 정확하게 파악을, 간파를 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그 제가 간파한, 제가 그냥 그 이해한 대로 말씀을 드리려는데, 제가 진보신당 당원이고 뭐 진보정당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제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요는 한 사회가 어떻게 규정되는가 하면 그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의 반영이고, 의식의 반영이다.
그래서 아까 층위에 대한 말씀도 드린 것이죠.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라면 자본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의 균형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인가가 바로 그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이 그런 그 사회 자본주의의 관철 형태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 성숙도 마찬가지고 인권도 마찬가지고 다 사회 구성원들의 인권 의식의 반영이고 민주 의식의 민주적 의식의 반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말 잘하는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을 통하여 영향력 있게 해서 한다. 그래 갖고 진보 정당이 좀 표를 얻는다. 물론 뭐 인기나 이런 것을 통하여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과연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런 물음이 있었습니다. 정치학에서 제기되는 물음인데 민주주의를 강제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이죠. 저는 민주주의는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독재를 통하여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을까? 어떤 독재자가 예를 들면 독재자가 지금 우리 사회에 다양하게 비민주적인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독재자가 그것을 민주적인 조건으로 바꾸는 정책이나 제도나 이렇게 할 때 그것이 과연 이 내용이 있을 것이냐라는 거죠.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이 따라가지 않을 때 그것은 결국 되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어렵죠. 사실 어렵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죠.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는 있습니다. 당연히 사실 그 점에 있어서는 극단주의자들이나 사익을 추구하는 사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이나 이들에 비하여 사실 적극성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이 적극성이다. 이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럼 볼테르도 이 민주적인 그 민주주의에 있어서 시민 의식의 그것을 강조한 그런 얘기입니다만은 광신자들이 열성을 부리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열의를 보이지 않는 것 또한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것도 바로 그런 맥락이죠. 왜냐하면 극단주의자들은 극단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열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광신자들도 광신이기 때문에 열성이 내재되어 있죠.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사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름하는 사람 보면 며칠씩 노름한 사람 보면 눈빛이 광신자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열성이 내재되어 있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명동에서 하루 종일 예수천국과 그 다음에 나오는 네 달을 끊임없이 외치는 사람 이상으로 열성적인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집에 아까 제가 마포에 산다고 말씀드렸는데 연립주택에 살고 있는데 저희 집에 끊임없이 초인종을 누르는 아주 자주 누르는 분들이 있고 또한 하나는 좀 덜 자주 누르는 두 부류가 있는데 저를 모르는 사람 중에 하나는 어디 같이 가자고 하는 그 교회 같이 가자고 하는 분들이고 또 하나는 돈 줄 테니까 이 신문 보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연이냐? 아니에요. 바로 열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민주주의 성숙,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시민단체 이런 다양한 활동하지만 그 사람들 가가오 방문하나요? 진보신당 사람 가가오 방문하나요? 안 합니다. 열성 없어요. 어떤 면에서
지금 MB 정권의 그 이 뉴라이트라든지 또 MB 정권의 그 토대에 있는 나름대로의 이 사익 추구가 갖고 있는 열성 이런 것이 그 이 정권의 이 토대의 한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민주주의 성숙이나 그 사회 정의나 그리고 양식 이런 그 이 사회 상식이나 인권이나 이런 것을 그 신장을 바라는 사람이면 그 자체에 열성이 내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지로 열성을 결합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쉽게 이웃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같이 정말 어렵지만 어렵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집요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그러나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관계를 맺고 이끌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네. 이걸로.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2시에 충남 서산에서 선생님 보기 위해서 눈길을 헤치고 올라온 사람입니다. 제가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광주 전남이 전교조 조합원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 저희 학교는 거의 전교조의 메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선생님들이 거의 한 8, 90%가 전교조 선생님이셨던 것 같고 거기서 제가 그 나쁜 씨앗을 조금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대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쓰신 그 택시 운전사를 처음 보고 그 씨앗이 좀 발화하게 된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올해 첫 신규 발령을 받은 대한민국의 교사인데요. 특히 제가 맡고 있는 과목이 윤리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의 주제를 따로 고민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생생한 아주 화두들이 많이 나왔던 한 해였는데 제가 조합원 가입을 바로 하진 않고요. 좀 고민을 했어요. 특히 부끄럽지만 시국선언에도 차마 제가 서명을 못했는데요. 그렇게 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얼마 전에 백분토론에서 유시민 씨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번 정권의 가장 큰 특징은 고문을 하는 게 아니라 밥줄을 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굉장히 어렵게 임용고시를 합격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안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리고 이제 막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이 저를 중심으로 이제 모여서 이제 살게 돼서 이제 삶의 터전을 잡고 교사 생활을 시작하는데 시국선언 내가 여기 괜히 어설프게 사인했다가 우리 가족이 또 어려움에 처하진 않을까 막 그런 두려움, 실질적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주체적으로 내 삶을 꾸려가는데 힘들게 하는 요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뭐 독서 토론 이런 얘기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토론 수업을 진행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교조도 제가 가입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저와 비슷한 연배의 전교조 조합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봐도 이렇게 굉장히 막 이념이 투철하거나 이론적으로 무장이 돼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어려운 것 같고 뭐 이런 질문은 조금 주제에서 벗어난 것 같긴 한데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앞으로 전교조가 이 정권 하에서 어떤 방향을 잡고 이렇게 나아가야 될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대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교원평가제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단계에서 피하기 어렵지 않은가. 당연히 그것은 옳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옳지 않은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모색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잖아요. 종교조가. 그래서 좀 지혜를
어떤 그 참 그것이 굴종이면 아니 안 되는데 그것이 아닌 나름대로의 지혜를 통하여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정유조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저는 사실 그 조합원이 좀 줄어도 정말 이 과거 초기에 그와 같은 그런 초심의 그런 그런 종교조가 됐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과연 얼마만큼 가까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 그건 정말 어떤 면에서 좀 뼈아픈 일이라고도 볼 수 있게 얘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분명 되돌아봐야 할 문제라고 보는데, 제가 한 1년여 전에 남원에 갔었습니다. 남원, 종교조 남원 지회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놀랍게도 종교조 조합원 선생님들의 다수가 남원에 살지 않았습니다. 전부 60km 떨어진 전주에 살았습니다. 이건 뭘 뜻하냐? 결국 주말에는 아이들과 같이 있지 않는,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해서, 결국, 지금 밥줄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밥줄은, 그것은 아이들을 통하여, 이 아이들 교육하면서, 되면서 자기 삶은 대처해서 하는, 이런 모순을 정교조라는 조직에서 아직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이 성숙에 있어서 한계가 분명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물음을 던진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런 질문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좀 뭐 애둘러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른 분들에게도 제가 시국선언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고민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그런 것은 섣불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저도 항상 품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나름대로의 이 생각이 바로 이 긴장이라는 것인데요. 긴장하자. 긴장. 끝없이 끝까지 긴장하자. 바로 이 긴장인데, 긴은 긴축할 때 긴 줄어듦이고, 장은 베풀장 늘어남입니다. 긴장은 긴과 장이에요. 긴만이 아닙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이 중요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정말 나의 긴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사회 현실에 대하여, 장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 일종의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저는 봅니다. 긴 장은 긴과 장이다. 긴만이 아닌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해 온 긴 장은 실상 긴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긴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장을 끌어안을 줄 알아야 한다. 이 장이 목표가 아니라 내가 이 긴을 내 삶 속에서 이 팍팍한 이 세상 삶 속에서 지켜내기 위하여 끝까지 지켜내기 위하여 이 장을 최소한의 조건의 장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필요하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의 다 이 장을 한번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아예 내 삶은 끝났구나 이렇게 포기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바로 문제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 자아실현과 생존이라는 이 우리가 이 자유인의 길을 모색하는 그 아주 기본적인 화두 아닙니까? 자아실현이란 여러분 다 마찬가지로 내가 사회적 존재로서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나름대로 이 사회에 기여하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적성에 맞추어서 이 사회에 나를 드러내는, 나를 작용시키는, 나라는 인간을 이 사회에 작용시키는, 그것이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이 이 삶 전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삶의 일부를 통하여라도 이 세상에 나를 작용시키는, 그것이 문화예술활동이든 종교활동이든 또는 학문활동이든 또는 시민단체활동이든 정당활동이든 교육활동이든 의료활동이든, 그래서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낫게 하는 그런 내 나를 기여하는, 이것이 바로 그럴 때의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죠.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하여 생존이 담보될 때 그게 바로 자유인입니다. 우리가 비굴하게 굴종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소유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적성과 나의 능력에 맞추어서 내가 이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을 통하여 그것이 내 생존을 담보하게 될 때 그게 바로 자유인인데, 오늘 우리 한국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인의 폭은 지극히 좁습니다. 지극히 좁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이 자아 실현을 포기하지 말라. 처음부터가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자아 실현을 포기하지 말라. 온 삶 전체를 하지 못한다면 부분이라도 몇 시간이라도 자아를 실현하는, 그리고 생존은 이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 생존, 이것은 조건이잖아요. 이것이 목표입니다. 모든 사람 삶의 목표, 삶의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데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속된 표현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간단치 않기 때문에 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찍부터 이 자아 실현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가 자유인이 될 수 있다라고 미리부터 거기에 방점을 찍으면 거의 다 좌절하기 때문에 이 자신을 포기해야 하는데, 그래서 미리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양보하라. 양보하되 포기하지 마라. 이 생존 조건에 양보할 수밖에 없다. 왜? 먹고 살지 않고는 자아실현이고 뭐고 없으니까. 다만 이 생존 조건을 최대한으로, 최소한으로, 최저점으로 맞추 잡을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을 목표로 하는 일은, 그것이 바로 내 삶을 경제동물로 만드는 것이, 이것을 목표로, 여기 기름기를 잔뜩 쳐서 기름진 생존을 목표로 할 때 그것이 바로 경제동물로 되는 것이고, 정말 자기가 한 나에게 허용된 이 삶을 나름대로 의미 있게 살아내겠다. 내 삶에 대해서 누가 최종적으로 평가하느냐? 아무도 없어요. 나 자신입니다. 내 삶에 책임질 사람도 나 자신이고, 내 삶을 최종적으로 평가할 사람도 나 자신입니다. 그랬을 때 이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물론 어렵습니다. 자유인의 폭 대단히 좁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여 포기하지 말자. 양보하되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이 자아실현의 끈을 놓지 않는, 여기서 요구되는 것이 바로 끝없는 긴장이다. 긴장. 지금 나의 이 긴을 끝까지 살려내기 위하여 최소한의 장을 받아들이는 그런 양보가 필요하다. 그게 제가 정말 양보하되, 양보는 해야 한다. 양보하지 않고 처음부터 사회 나가면서 내가 자유인이 될 수 있느냐? 거의 한국 사회에선 불가능한 얘기. 거의 불가능한 얘기. 그러니까 나름대로 내가 호구지책으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이걸 하지만 거기에 그냥 빠져들지 않는, 그 순간부터 계속 긴장을 계속 유지하는 이런 자세가
정말로 요구되고 정말 두 손 모아서 정말 그 당부하고 싶은 얘기예요. 양보하되 포기하지 말라. 일산에서 온 양재석입니다.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금 얘기하신 거 조금 비슷한 건데, 선생님께서 어떻게 그런 의지와 겸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좀 추상적인데, 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 왜냐하면, 얼마 전에 한겨레 흔들어라 한나라당 독주 구도를 쓰셨는데 그 문구를 잠깐 제가 읽어드리면 뭉칩의 열매를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민주당 세력이 차지하고 진보에 돌아올 목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애당초 지킬 기득권이 없는 진보의 몫이라고 답해야 한다. 기득권이 없는 진보의 몫이라는 걸 들으면 일반 소시민들은 좌절하게 되거든요.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런 그 길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지적인 나약함들이 있기 때문에 갈등하게 되는데 선생님 책에서 쓰셨듯이 이성으로 비관하더라도 의지로 낙관하라는 그런 얘기처럼 선생님을 계속 이렇게 단련하실 텐데 어떻게 그렇게 계속 하시는지 오랜 세월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선생님만의 그런 삶의 그런 어떤 방식들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 대학 서열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그러면 그 대학을 평준화 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무상교육을 가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에 대한 어떤 논거로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게, 제가 지금 수치는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프랑스 40년대 GDP, 그때는 GMP였겠죠. 1인당 GMP가 5천 달러였는데 그 당시에 무상교육을 실시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1인당 GMP가 2만 불인데 그걸 하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동의하지만 몇 가지 의문점이 들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런 단순한 상대 비교가 가능한가? 지금 어떤 신자유주의적인 논거가 뭐냐면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분배의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커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우리들의 논거를 계속 얘기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는 너무 인플레이션만 생각하든 물가 상승률만 생각하더라도 단순 비교는 힘들고 그 당시 프랑스의 어떤 국가적인 힘은 뭐 절대적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하고 비교하기에는 좀 거리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또 현실적인 부분인데 그러면 무상교육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충당이 될 것이며 두 번째는 어떻게 그러면 여론을 형성시킬 것이냐. 그 소위 스카이에 의한 어떤 기득권이 잡고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여론 형성을 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방향으로 그런 대안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 예. 우선. 무상교육에 대해서인데요. 제가 여러 지면에서도 그렇고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분위기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이 한국에서는 누구에게도 교육자본의 사회화라는 성격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즉 교육자본의 사회적 성격이죠. 교육자본은 전부 사유화되어 있습니다. 누가 자기 교육자본, 내가 어느 학교 나왔고 내가 의사가 됐고 여기에 한국 사회의 몫이 있나요? 없습니다. 바로 무상교육을 했을 때 그 무상교육 자체가 갖는 의미, 즉 사회 구성원들이 연대를 통하여
지금 자라나는 세대의 교육비를 충당한다라는 그 자체에도 의미가 있지만 그렇게 교육 자본을 형성한 후에 내가 의사가 돼, 내가 변호사가 돼, 이것이 바로 내가 한국에서처럼 내가 그 치열한 경쟁 과정에서 이겼고 그 다음에 그 비싼 등록금을 내서 이 의사 자격을 땄기 때문에 이 의사 자격은 철저하게 사유화되어 있습니다. 한국, 예를 들면 이 자리에 혹시 시코, 마이클 모어의 시코 영화 보신 분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미국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인데 어떻게 왜 이 유럽의 의사를 만나면 우선 이 그 중심 자체가 다릅니다. 유럽에서는 병원이 환자 중심이에요. 여기는 돈과 의사 중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돈 내면서 환자들이 별로 대접받지 못합니다. 돈은 낼 거 내면서. 거기는 돈도 안 내면서 대접받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중에 하나가 그 의사들이 그 어떻게 의사가 됐는가. 자기도 물론 의사 되기 위해서 공부 많이 했지만 그 의사 되는 비용을 그 사회가 대줬습니다. 그 사회에 되돌려준다는 생각이 가능한 거죠. 한국의 그 사회 상층을 차지한 사람, 교육 자본을 통하여 철저하게 사회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환원 의식이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 계십니다만은 내가 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예를 들면 한국 사회에 몫이 있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회에 되돌려줘야 된다? 찾기 어렵죠. 왜? 이 치열한 경쟁에서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가 공부했기 때문에. 이 문제예요. 이것이 따라서 그것을 통하여 사회 환경 자체가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 그 재원은 당연히 세금이죠. 지금 한국의 국민 부담률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민 부담률이라는 개념 자체가 한국에서는 잘 보편화되어 있지 않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것 자체가. 국민 부담률이란 전 국민의 소득 중에 사회와 국가를 내놔서 내놓는 조세와 사회보장 자기 분담금입니다. 왜 비율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북유럽 사회 같은 이런 데서 그 국민 부담률이 한국처럼 이렇게 낮은데도 가능하냐? 어림도 없죠. 한국은 지금 25% 수준입니다. 이 간접세 다 포함해서 총 소득 중에 세금과 사회보장 기여금으로 나가는 돈이. 그럼 북유럽은 얼마냐? 50%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증세를 아주 세금 폭탄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세금 핵폭탄이 필요한 사회입니다. 프랑스만 해도 40몇 프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모두가 다 이건 칸트가 일찍부터 얘기한 거예요. 공화국이라는 게 뭐냐? 공화국. 새로 생긴 이 군주국을 몰아내고 새로 근대 공화국이 생겨났을 때 엄청난 새로운 공화국에 대한 꿈과 열망들이 엄청났습니다. 그건 로베스피에르도 마찬가지고 칸트도 마찬가지였어요. 칸트도 공화국이 뭐라고 했냐면 공화국은 국가가 곧 이 국민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다 이 국가를 통하여 그런 이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것이죠. 그 2만 불이 아니라 왜 5천 불, 6천 불, 7천 불 수준에서 그것이 가능했냐? 그것은 그 사회에 있는 이 개념, 바로 이 공화국 개념에서 비롯된 거죠. 이 공화국 아닙니까? 리퍼블릭. 우리도 공화국입니다. 공화국의 구성원이신데 우리 다 공화국의 구성원이에요. 공화국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어떻게 공화국의 구성원인 우리들의 의식에 공화국이 입력되어 있습니까? 이 차이입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몇 달러 이것이 아니라 프랑스 사람들의 의식에 있는 공화국 구성원으로서의 공화국이 무엇인가에 대한 입력되어 있는 것과 한국 사회 우리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공화국이 어떤 의미로 입력되어 있는가의 차이가 가장 중요한 차이인가. 우리 공화국은 뭔가요? 우리에게 공화국은 군주국의 반대,
따라서 대통령을 뽑으니까 공화국은 성취된 것. 따라서 민주화 운동은 했지만 공화국에 대해서는 책 한 권 읽은 적 없고 토론 한 번 한 적 없다. 왜? 공화국은 이미 성취됐잖아.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거, 가장 핵심적인 거, 이것이 빠져 공화국의 핵심 퍼블릭, 즉 공개념. 이 말의 어원이 레스푸블리카예요. 레스푸블리카, 공적인 일입니다. 즉 공공성이에요. 군주국은, 군주국에서 왜 리퍼블릭이란 이 말로 근대 공화국이 이 그 군주국, 수천 년 동안 군주국을 몰아내야만 됐느냐. 군주국은 나라 자체가, 나라가 군주의 사적 소유물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인민, 민중의 공적인 것이다. 이게. 그러면 제일 나라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나라가 해야 할 일 가장 기본적인 것이, 공화국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이 공공성이에요. 따라서 교육의 공공성, 의료의 공공성에 의하여 무상교육을 확충하고 무상의료를 확충하는 것은 공화국인 나라의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맷불이 이것이, 그것은 당연히 그런 경제력이 커지면 충당하는 거죠. 우리의 경우에는 무상교육, 무상의료 그러면 입력되어 있는 게 뭡니까? 빨갱이 아닙니까? 그것이, 그들은, 유럽 사람들은, 바로 프랑스 사람들은 그것이 리퍼블릭, 자기들의 나라에 그것에 담겨 있는 의미인데, 그런 차이죠. 핵심적인 차이는. 우리가 2만 불 아니라 2만 5천, 3만 불이 돼도 전망이 없는 까닭은 가장 우리가 껴안고 있는 헌법 제1조 1항에 껴안고 있는 이것이 허상이다. 허구다. 우리가 공화국을 실제로 싸워서 획득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쳐줬어야 할 거 아니냐. 그것도 안 가르쳐줬어. 얼마나 많이 암기하셨습니까? 뭐 시 나오면 이것은 출전이 어디고 뭐 이런 거. 근데 왜 이것은 한 번도 암기 안 하셨어요? 안 가르쳐주죠. 당연히 안 가르쳐줍니다. 이런 거. 그만큼 헌법 제1조까지도, 1조 1항까지도 우리가 그것이 그 이 어원조차 말이 무엇인지 제대로 공유하고 있지 못할 만큼 철저하게 일방적인 이 의식의 내용이 일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죠. 가장 핵심적인 퍼블릭, 이것이 담겨 있는데, 무상의료, 무상교육, 이것은, 그것은 공화국의 요구예요. 좌파의 요구가 아니고. 이것이 이제 간극이 이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건 몇 달러 몇 달러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거니와, 지금 당장 가능한 것은 이미 다 내고 있잖아요. 필요 이상으로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한국 사회 구성원들 각자가 다 내고 있기 때문이지, 사회 전체로 보면 거기에 경쟁이 개재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이미 더 많이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무상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경제력이, 물적 토대가 충분하다는 것을 이미 한국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교육이니 뭐니 해갖고 그 이상으로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그게 증거죠.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질문이었나요? 그거 잊어버렸네요. 예. 한 분만 더 그 질문을 예. 뒷좌석에서 좀 받고요. 예, 저 뒷자리에. 네. 아, 그건 조금 이따 그럼 말씀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요. 저는 지금 대학교 2학년 이제 끝나고 3학년 이제 준비하고 있는 방학 중인 대학생인데요. 정치 외교학과를 이제 다니고 있고 제가 이번 방학 때 택시 운전하려고 한국에서 그 택시 운전 면허를 땄어요. 우리 부모님은 지금 아직 모르고 비밀로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건데, 우리 만약에 우리 부모님께서 네 생각이 어떻게 네 생각이 되었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홍세아 형님의 책을 읽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되게 저의 그런 롤 모델이시기도 하고 되게 만나뵙게 돼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질문은 뭐냐면은 항상 언제나 제가 공부하는 그 정치라는 학문 자체도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을 공부를 하고 이상과 현실의 어떤 괴리 그런 것들의 어떤 차이점을 좁혀나가고자 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민주주의라는 것도 어떤 이상형적인 것으로만 존재를 하고 있고요.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그런 점에서 있을 때 제가 요새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그 언론이 어떻게 그 권력과 유착이 되고 그런 자본과 유착이 되면서 그 대중들이 자신을 이제 주체로 놓고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가 그런 어떤 언론의 파괴력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그 홍세아 저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지금 한겨레 신문사에서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일하고 있는 그 현실 그리고 한겨레 신문사라는 게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자본이라는 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점 그런 점에서 어떤 민주주의라든지 그런 가치들을 이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항상 그런 긴장을 하면서 노력을 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그런 자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홍세아 저자님께서도 그런 한겨레 신문사에 몸담고 계시면서 느꼈던 실제적으로 느꼈던 어떤 이상과 현실이 마주치는 그런 접점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그런 것들을 헤쳐나가는지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라든지 좀 추상적이지 않더라도 좀 뭔가 노하우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 거 예. 네, 그 말씀은 아까 얘기한 긴장이라는 것과 같이 이 맥락이 만난다고 봅니다. 결국 이 저희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 신문 같은 그런 신문들의 존재 이유는 분명히 이 자본 권력과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지금 일간신문이 이 그와 같은 그와 같은 존재 이유를 갖고 있는 그런 일간신문의 생존 수단이 존재 이유와 엄청난 모순 관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왜 그러냐? 생존 수단의 절대적인 부분이 독자에게서 오지 않고 광고에서 오기 때문이죠. 이 구조입니다. 이를테면 르몽드 프랑스의 르몽드 신문 한부 값이 우리 돈으로 2,000원입니다. 우리는 600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독자에게서 받는 돈이 총 운영의 절반은 됩니다. 우리는 독자에게서 받는 것이 20%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한 달 저기를 15,000원 내시지만 지국이 또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그 본사의 신문 대금으로 그 지국에서 주는 돈은 4,5,000원 수준입니다. 그건 종이값, 잉크값 빼면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이 광고에 의해서 의존해야 되는데 그럴 때 또 결국 그 광고가 한국의 이 산업 구조로 볼 때 절대적으로 이 재벌의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지금 금년 초에 이 삼성이 얼마 만에 이제 광고 한번 줬는데 아마도 이 삼성 총수가 특사되는 기념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랬는데 사실 솔직히 삼성이 지금 2년 이상 광고를 안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만은 현대자동차하고 SK하고 포스코하고 몇 개의 기업만 광고를 안 주겠다라면 정말 엄중한 상황입니다. 사실 재작년에 삼성이 광고를 안 준 곳이 이 70매덕이었는데요. 그해 한겨레의 적자가 70매덕이었습니다. 그거를 뭘로 몇 땜빵 했냐 하면 여러분도 아마 아시겠습니다만 초록마을 그거 팔았습니다. 그게 70매덕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존재 이유와 생존수단. 이 문제는 여러분이 자유인으로 살고자 할 때의 자아실현과 생존과의 이 모순 관계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결에도 지금 질문하신 분이나 똑같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긴장해야 되는 그 구조이죠. 조중로 같은 신분들은 그럴 이유가 없죠. 존재 이유와 생존수단이 한편이니까. 우리는 모순 관계지만 이런 것입니다. 아직 질문을 못하신 분이 있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이메일로 한겨레 신문 보시면 그 제 칼럼 끝에 제 주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질문과 해서 실은 제가 알라딘 이 사이트에서 좀 문제가 된 그 내용의 얘기를 들었고 제가 직접 이메일도 받고 그랬습니다. 알라딘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를 쫓아낸 이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된 것인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지금 현재 들려오는 얘기에 들린 저한테 온 얘기에 의하면 그렇게 알라딘이라는 나름대로 책과 또 나름대로 진보적인 이러한 그 인터넷 서점으로서는 적절치 못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거의 답은 제가 겸손해 보이시나요? 대단히 오만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 뭐 의지로 낙관하고 하는 그런 것에는 물론 이 제가 책에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연대에 있어서 가장 크게 저한테 힘을 주고 있는 것이 이름 없는 분들의 이름 없이 죽은 분들. 우리 현대사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들을 돌이킨다는 것으로 제가 그 어떤 것도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이 품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 그 제 뇌리에 그런 것이 항상 되새겨지는 그런 것은 있는 건 사실인데요. 한편으로 제가 오만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삶에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내 삶에 대한 최종 평가자는 나 자신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죠. 그것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예요.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삶 내가 최종 평가자이고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것도 나 자신이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말한 바로 정말 훌륭하고 아름답고 올바른 삶이라는 이 목표에 조금이라도 근접할 수 있도록 모색하는 거죠. 그것에 지나지 않는 것 그만큼 그것이 곧 그 어떤 면에서 오만한 거죠. 저는 전 그러고 싶은 거죠. 왜? 거듭 말씀드리면 내 삶에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내가 책임지지. 나에게 한번 허용된 삶인데 이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는 나에게 달려있는. 여러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대로 조금이라도 거기에 접근하기 위한 끊임없는 모색. 그래서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저는 남과 비교하는, 남과 특히 가진 것으로 비교하는, 남은 뭐 대학 간판으로, 명함으로, 뭐 재산으로 비교하는, 이거 아무런 전통 흥미 없어요. 저는 여러분도 그러길 바랍니다. 남과 가진 것으로 비교하지도 말고, 남과 가진 것으로 비교도 당하지도 마라. 쟤는 뭐 대학을 뭐든 나왔고, 뭐 토익 점수가 몇 점이고, 쟤는 몇 등을 했고, 이런 거 전 말짱 꽝이다. 그게 내 삶하고 무슨 관계? 그 얘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 또 하나 잊어버리는데 한겨레신문 아직 안 보시는 분은 제가 한겨레신문 구독신청서를 가져왔습니다. 또 한겨레 20일 신의 20일 구독신청서도 가져왔어요. 그 독자가 좀 많이 이렇게 내주시면 그 이 광고의 힘을 덜 빌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메꿔주는 분이 시민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덧붙여서 그 르몽드 디플로마틱 제가 한국판 편집인이잖아요. 그것도 같이 해주시면 혹시 필요하신 분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저 가져왔으니까 그 르몽드 디플로마틱 견본도 가져왔습니다. 선생님께 박수 한번 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